이 교회 가면 이 교회가 맞다 그러고, 저 교회 가면 저 교회가 맞다 그러고, 삼성제일교도 삼성제일교가 맞다 그러고,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말하면은, 이 세상에는 종교는 두 가지 뿐입니다. 응? 은혜 종교와 행위 종교 두 가지 뿐이에요. 그렇게 항상 제가 이야기해 주거든요. 각 교회마다 틀리는 게 아니고, 다르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은혜 종교냐 행위 종교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아시겠죠? 교파가 어느 교파가 맞습니까? 뭐 장로교 합동체가 합동이 맞다, 통합은 통합이 맞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시작 뭐예요? 은혜 구원론이 맞는 거예요. 은혜 구원론이. 임의로 달라져 있는 교단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율이고, 만약에 거기 안에 로마 카톨릭이라도, 로마 카톨릭 안에 있는 자일지라도 거기 안에 철저히 은혜 구원론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합동 측에 있는 사람이 행위 구원론을 관점을 갖고 있으면 버림받을 거예요.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규율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은혜 구원을 갖고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근데 카톨릭에서는 왜 구원이 없다 그러냐? 그 가르침에는 절대로 은혜 구원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종교에는 오직 두 가지 뿐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종교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성취하려는 종교와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하는 종교뿐입니다. 인간이 성취하려는 종교의 이름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은 똑같고 그것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종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선행과 좋은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이 모든 종교, 할례를 말하는 유대교를 포함해서는 항상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은혜 구원과 행위 구원의 이 두 종류는 항상 싸웠으며 이것에 대해 갈라디아서는 분명하게 해답을 줍니다. 문제의 핵심은 인간의 성취를 높일 것인가? 다른 말로 말해서 인간성을 높일 것인가에, 인간성을 높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아니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것인가? 입니다. 바울은 은혜가 인간의 노력과는 비교되지 않는 것이라고 뚜렷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핵심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장은 무엇의 방어죠? 사도권의 방어. 3장, 4장은 이신칭의 교리의 방어. 5장, 6장은 그러면 이신칭의 한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이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갈라디아서는 1장, 2장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3장, 4장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것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가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5장, 6장의 말씀입니다. 왜냐, 1장, 2장은 왜 우리가 봤을 때 그다지 중요하지 않냐? 두 가지예요. 꼭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가 아니라도 사도의, 바울의 사도성은 모든 서신서에서 다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꼭 갈라디아서를 안 봐도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사도의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예? 그게 우리에게 큰, 예, 감동을 주지는 않죠, 사실은. 인정은 하니까. 왜 우리가 신학교 가면은 이걸 배워요. 성경의 무엇성을 배워요. 성경의 무엇성. 성경은 1점 1역도 틀리지 않다는 무엇성을 한 학기 내내 배우는데 얼마나 재미없는지 몰라요. 왜? 무엇성을 인정한 사람한테 왜 무엇성을 가리키냐고. 인정하는데. 예. 예,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자, 이 부분에서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 믿음의 삶은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만약 성령님이 능력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율법적인 삶이나 별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 때 성령을 의지하여 살지 않냐면 그의 삶은 전부 다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거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성령에서 살지 않고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살면은 그게 율법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여 5장 봐봅시다. 5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5장 5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1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계속적으로 싸우죠.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계속 성령에 의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를 볼 수 있습니다. 은혜로 얻은 믿음의 삶은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을 실행할 수 있는 삶과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특별히 이 부분에서 나타냅니다.
이 부분을 통해 믿음으로 얻어지는 칭의에 대하여 깊게 논쟁하게 됩니다. 바울은 시작부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자유에 굴복하지 않음에 강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굳게 서리라고 지적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은 노예의 생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해방자였습니다. 회심은 해방을 뜻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유의 삶을 나타냅니다. 갈라디아서는 지킬 수 있는 율법에서의 자유와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한 압박감에서 자유입니다. 자유는 하나님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채울 수도 없고, 하지만 성령께서 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 주심으로 율법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자유함이란 소극적인 면에서는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말하지만 적극적인 면에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밑줄 그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자유함은 뭐다? 성령님과의 동행함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함. 그래서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뭐가 나올까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유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다가 그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5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하라고 권면하며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은 율법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능력을 얻어 그리스도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게 됩니다. 자유는 도덕적인 법을 실행하지만 외부적인 제압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사람들 안에서 내부적인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것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인간의 공로나 행위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예수께서 직접 희생제물이 되셔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적인 것에 노예가 되어 있다면 그는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성년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억압에 통제받지 않습니다. 이미 절기나 의식법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성인은 외부의 힘에 의해 억제받지 않고 내부의 힘에 의해 억제받는 자입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는 자들이나 정신병에 있어서 정신병원에 격리된 자들은 내부의 억제력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격리시켜 놓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감옥이 아닌 자유가 있는 곳에 살지만 이들은 법을 어기면 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내면을 강화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살게 하시지만 율법을 어기며 살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은 정욕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유럽의 그 지도가 이렇게 생겨서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유럽이 생겼어요. 이제 여기는 이탈리아고요. 여긴 그리스고 이제 여기가 무슨 산이죠? 여기가 이제 무슨 산이냐? 여기가 알프스 산이에요. 알프스 산. 아시죠? 가보셨잖아요. 알프스 산. 가보셨잖아요. 많이 가보셨잖아요. 여기 알프스 산. 이제 요걸 지나면은 알프스 산을 이탈리아에서 알프스 산 위로 지나면 어떤 나라가 나오죠? 시작. 독일이 나오잖아요. 독일이. 예, 스위스, 독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무슨 나라입니까? 여기서는 스페인. 왜 모른 척하세요? 스페인 옆 나라가 뭐예요?
프랑스. 여러분은 아시아 지도 외에는 모르기로 작정하셨나요? 그 다음에 독일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이 독일까지 이 세 나라가 그 유럽의 가장 핵심적인 나라고, 그래도 유명한 나라는 이제 영국과 이탈리아까지, 막 어쨌든 크기나 뭘로 봐서는 현재까지도 요 세 나라가 제일 했느냐. 근데 이제 여중에서 스페인은 이미 이제 2등 국가로 떨어진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지금 뭐니 뭐니 해도 독일 중심 국가거든요. 그죠? 위에는 벨기에나 네덜란드가 이렇게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독일을 넘어서 이쪽 부분은 잘 몰라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만 루마니아도 있고, 막 그래요. 자, 봅시다. 여기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은 엄청난 사상자를 내면서 한마디로 그 귀족들을 싹 단두대에 올려놓고 그냥 죽여버려요. 귀족들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프랑스 대혁명이 끝난 이후에 무슨 혁명이 일어나냐면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러시아 공산당 혁명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 혁명 때문에 아주 유럽은 와장창 깨져요. 깨지는데 놀라운 거 뭐냐면 이 혁명들이 전부 다 종교개혁지에서 나지가 않아요. 한번 잘 봐봐요. 종교개혁지는 독일하고 영국, 네덜란드잖아요. 이런 데는 이런 혁명이 안 일어나요. 근데 어디에서 혁명이 일어나냐면 주로 카톨릭 지역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재밌는 거 좀 이따가 할게요. 카톨릭 지역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 그러면 카톨릭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었어요, 계속. 억압. 억압이 억압하다가 터져버린 게 혁명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혁주의가 들어간 곳은 사람들에게 억압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자유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을 억압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억압시키는 것은. 그래서 얘네들은 독일이나 영국이나 네덜란드들은요, 민중들이 억압을 당하기 전에, 카톨릭 로마 교황과 황제들에게 억압을 당하기 전에 개신교적 가치관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이미 줘버렸기 때문에 이 서민들이 억압을, 그 분노가 쌓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겠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뭡니까? 로마 카톨릭은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데 로마 카톨릭의 기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억압이에요. 억압. 야 너희 그렇게 살지 마. 살지 마 그렇게.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율법을 주면서 율법 아래서 그것을 순종하게 나가도록 강압을 하는 게 카톨릭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개신교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강압하지 않아요. 그 대신 어떤 다 성령에 의해서 자유롭게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마라 이거예요. 개신교는. 근데 카톨릭이 뭡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억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좀 알겠죠? 그게 카톨릭이 힘을 얻으면 전 프랑스를, 전 스페인을 완전히 억압시켜가지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 분노가 분출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쪽의 나라들은 놀랍게도 여기 딱 잘라가지고 이쪽 잘라가지고 여기가 그리스가 이렇게 그리스를 잘라서 이쪽을 뭐라 그래요? 동방종교라 그래요. 동방종교. 동방종교 아시겠죠? 이쪽을 서방종교라 그래요. 서방종교는 로마 카톨릭과 우리 칼빈주의들 다 서방주의라 그래요. 이 동방주의는 어때요? 여러분 러시아 정교 있죠? 그리스 정교. 이런 것처럼 검은색 옷 입고 막 수염 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입니다. 걔네들 철저하게 행위고 오는 자들이에요. 동방종교 애들.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볼셰비키 혁명 끝난 다음에 동방종교는 전체가 다 공산당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니까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행위 구원한 자들은 결국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억압하고 감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런 종교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정치 제도를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정치 제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서방 종교는 어때요? 특별히 칼빈이 어떻습니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얘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채 강압하지 않는다니까요. 개신교는. 왜? 해봐야 아무 의미 없으니까. 하지 마. 안 하면 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감화 감동받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거, 이 사람이랑 서방교, 여기 소련에서는 이 사람 열심히 해서 두 개의 효과를 얻는다 그러면 칼빈주의는 어떻습니까? 너 하지 말고 너 해. 얘가 열 가지 혜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하네. 왜? 카톨릭이나, 예? 카톨릭이나 동방종교는 너 해. 이렇게 강압을 한단 말이에요. 너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상관없이. 성령에 의해서 하는지 상관없이. 네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얘도 어쩔 수 없이 일을 생산해내고, 얘도 일을 생산해내지만, 칼빈주의는 너는 하지 마. 왜? 너는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야. 하지 말고, 너는 해. 너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너는 해. 그러면 이 사람은 영을 생산하지만 이 사람은 십을 생산한다고요. 칼빈주의는. 그게 갈라디아에서의 근거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그 유럽 지도를 딱 보면은 개혁주의가 가는 곳은 그렇게 폭력이 없었습니다. 폭력이 없었어요. 전부 다 시민들이 개화되어 버렸고요. 그래서 제일 큰 그 청교도 내전, 영국이거든요. 영국. 영국의 찰스가 단두대에 처형을 돼요. 그 크롬웰 장군에 의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죽인 거고요. 자기가 그건 어쩔 수 없이 죽인 거고, 그건 이렇게 혁명 때문에 죽인 게 아니고, 여기에서 청교도 혁명이 왜 피가 거의 없었느냐. 종교개혁으로 시민들이 다 깨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피 흘리지 않아도 그냥 바꿔진 거예요. 바꿔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어때요? 다 무지한 사람들. 예? 억압했고, 가르치지 않고. 그러니까 어때요? 나중에 빵 터진 거예요. 빵 터진 거예요. 이만큼 개신교가 훌륭합니다, 여러분. 예? 개신교가 훌륭하시겠죠? 영국을 피 흘리지 않고 개혁한 건 두 명의 역할이에요. 첫 번째 청교도 혁명이고 두 번째 웨슬리 때문에. 웨슬리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걔네들은 혁명하지 않았어요. 예. 그냥 웨슬리가 너무 노래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찰스 웨슬리 같은 경우에. 그냥 그 은혜 받고 그들의 분노를 거기서 다 삭혔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피가 없었고 프랑스는 완전히 부지직부지직 깨졌어요. 예. 그래서 그 프랑스 혁명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독일이라고 프랑스랑 사이가 안 좋아지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발생한 게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요구했어. 그 전쟁 피해 보상비를. 그래서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나 못 내.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김선영 집사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할머니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 해방이 온 거잖아요. 그냥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 있죠?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 많은 분들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왔냐면 무디한테 영향을 받고 왔어요. 무디한테. 여러분, 무디는 우리랑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교회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일견 다 연관이 돼 있다니까요. 만약에 이때 프랑스 대혁명이 있기 전에도 프랑스가 엄청나게 혼란에 빠졌었어요. 혼동에. 아시겠죠? 그 혼동에 빠지다 결국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프랑스 혁명 때문에 프랑스가 불안하고 프랑스 혁명 때문에 뭐가 우리한테 왔느냐? 우리나라 첫 번째 로마 카톨릭을 전달해주는 국가가 프랑스였거든요. 그거 아시나요? 프랑스가 우리나라 첫 번째,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로마 카톨릭 선교사들이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프랑스의 내전 때문에 선교 활동을 못해요. 돈이 안 오니까. 그리고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거의 한 100년이나 늦게 왔거든요. 그런데 언더우드가 돈을 엄청 많이 들고 왔어요. 돈을 많이 들고 와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 알죠? 언더우드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고 왔어요. 근데 그 돈은 누구한테서 왔냐 그러면 언더우드 사촌형이 우리 직원으로 하면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자였어요. 그때 당시에.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 사람이 필요한 금액을 그냥 한국에 쏟아부었거든요. 얼마나 돈을 쏟아부었던지 100년 뒤진 개혁교회가 확 카톨릭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프랑스 내전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나탈리아 이렇게 막 이렇게 성모 마리아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마도 그 카톨릭이 훨씬 많, 왜냐하면 저기를 보면 알아요. 필리핀 보면은 카톨릭이 들어간 지역은 거의 다 카톨릭 국가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카톨릭은. 왜? 걔네들은 개신교랑 틀리다니까요. 니네 은혜 못 받아서 카톨릭이야 이거야. 걔네들은. 그러니까 전체가 다 카톨릭이에요. 만약에 그때 우리가 이 프랑스 내전이 없었다 그러면 우린 지금쯤 어때요?
마테오시 이렇게 얘기해요. 예. 좀 이해가 되시죠? 은혜가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많이 벌어서 뭘 해야 될까요? 주의 일에 이렇게 써야 되나요? 주의 일에. 많이 벌어서 내 자손 후대까지 잘 먹는 게 아니라 주의 일에 나의 재정이 들어가줘야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가 6.25가 끝나고 개신교가 폭발했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밀가루와 초콜릿이 누구한테 갔다? 미국의 밀가루와 초콜릿이 누구한테 그냥 탁 집중했어요. 시작. 한경기 목사한테. 왜냐? 한경기 목사가 영어를 잘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 중에 영어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그리고 한경기 목사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신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경기 목사랑 이야기하기 좋아하죠. 미국 정부에서 한경기 목사랑 이야기하기 좋아하죠. 그래서 미국 물자가 정부로 안 와요. 왜?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부를 못 믿어요. 밀가루 좀 다 자기들이 먹어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한경기 목사한테 주는 거예요. 모든 미국 물자가. 한경기 목사 가는 곳마다 그냥 퍽퍽 쏟아주는 거예요. 퍽퍽. 그러면서 개신교가 확 커버린 거예요. 한경기 목사의 교리는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한경기 목사의 진짜 대단한 건 뭐냐면 일어 아픈 착취 안 합니다. 한경기 목사. 그대로 다, 그대로 그냥 다 토해보내요. 그대로. 대단한 거죠, 그게. 근데 교리는? 예, 아니죠. 아주 교리는 못 마땅하죠.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의 기능에 내 자신을 넣는다면 우리는 다시 감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감옥에서 명령한 것들을 지키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시킨 자가 유럽에서는 어때요? 로마 카톨릭 지역의 사람들이 성령을 소멸시켰던 것이죠.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내부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행실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복음 아래서 해방을 얻어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에서 온 자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해야 구원 얻는다고 하며 이들을 다시 율법으로 가두어졌습니다.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이지 속박의 종교가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에서의 핵심 시작. 기독교는 자유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네, 기독교는 자유다가 갈라디아에서 핵심이에요. 자유. 속박의 종교가 아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죄를 자유롭게 진다는 차원의 자유가 아니다. 어? 승진아. 아, 나 좀 자게 내비두라고. 그 자유가 아니다. 엄마, 나 교회 좀 안 나갈 자유 있잖아. 그 자유가 아니다. 어?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청소년들 자라면서, 청년 자라면서 집에서 자고 싶은데 엄마가 성경 읽어라. 나 성경 안 읽을 자유 있다. 나에겐 종교가 자유가 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 자유가 아니라 이 자유는 뭐라고요? 성령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능히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만약에 승진이 너가 성령을 통해서 자유로운 성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교회 가자. 막 이러는 거야, 이제. 아,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자. 이런 모습. 야, 승진아, 너 힘들지 않니? 너무나 즐겁지. 응? 어머니, 내가 주 앞에 헌신하도록 자유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냅둬, 나 게임할 자유를 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고, 성령께서 하는 사역은 여러분이 주의 사역을 기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절대로 여러분을 반율법주의로 빠지게 하지 않는다. 되셨습니까? 그렇죠. 내면의 힘으로, 즉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종교와 같이 외부적 규율을 통제하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과 종교는 가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건 가증한 것이래요. 정말 재밌는 게 보편적인 우리가 외부적인 통제를 통해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외부적인 통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에서는 가증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증한 것이다. 이들은 겉으로는 거룩하고 교양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이비 종교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에서 이제, 5장 다시 한번 봐보면요.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은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2절부터 6절까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6절까지는 뭐냐? 사람이 거기다 써보십시오. 거짓 교리를 가진, 거짓 교리를 지적했다. 거짓 교리. 2절부터 6절까지는 거짓 교리에 대한 지적이에요. 그 다음에 7절부터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너희를 막아,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7절부터 12절까지는 거짓 교사, 거짓 교사에 대한 비평입니다. 거짓 교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짓 교사가 제일 위험하다. 거짓 교사가. 결국은 뭘로 궁극적으로 됩니까? 거짓 교사로 결국은 떨어지는 거예요. 거짓 교사로. 참 우리 성도들이 다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데 교회를 정할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정하는 게 참 나는 너무나 아쉬워요. 너무나. 나는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과 친하니까 못 옮깁니다. 나는 그 교회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잘하니까 못 옮깁니다. 그것은 참된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지적한 부류의 사람이 거짓 교사예요. 그 거짓 교사는 거의 다 누굽니까? 영지주의자 몇몇 빼고는 다 율법주의자예요. 예. 네. 자, 만약에,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1세기의 목사인데, 여러분에게 할례를 행하러 갑니다. 할례를 하십시오. 그런데 할례는 뭐냐 그러면요, 할례는 아주 더러운 찌꺼기를 제거하거든요. 더러운 찌꺼기를 제거해,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청결 작업이에요. 청결 작업. 할례는 청결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아주 찌꺼기를 제거한단 말이에요. 청결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할례는 영적으로는 뭐냐?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정결함을 이야기하고 할례를 했기 때문에 너희가 영적인 정결한 게 아니고 너희 영적인 정결한 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할례를 한단 말이에요. 그 영적 정결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 정결까지 해줘요. 육체도 깨끗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1세기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할례를 해서 몸의 깨끗함을 유지하십시오. 자, 이거 율법주의가 아닙니까?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할례를 해서 여러분 영혼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자,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할례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할례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그 교회에 뭘 있어. 이 행위를 해야만 개혁교회다.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할례를 할 때 무슨 마음으로 하냐는 거야. 그때 너희들이 육체를 깨끗하게 해서 할례를 해라. 첫 번째, 오케이. 두 번째, 야, 우리도 같이 전도하는데 유대인들이 우리가 할례를 하니까 계속 말씀을 못 받아들인다. 야, 할례하자. 괜찮습니까? 좋습니까? 괜찮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바르면 할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바울이 여기서 할례를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 그들은 동기가 이미 글러먹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봉사해요. 잘 들어주십시오. 열심히 봉사해요. 내가 가끔가다가 그 강대상 닦는 이야기를 해요. 강대상을 닦았더니 내가 사업이 망했다가 다시 사업이 부흥됐습니다. 그러려면 강대상 닦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가끔가 다시 또 설교하다가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으면 강대상도 닦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아니, 목사님이 저번에는 강대상 닦지 말라면서요. 이제 또 닦으라 그러면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이 강대상을 닦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닦았더니만 주께서 복을 주시더라. 이렇게 개념을 접근하면 그게 율법주의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데가 너무 커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이 은혜를 갚을까 했는데 가만히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강대상이 너무 우중충해. 아, 나 저거라도 좀 닦아야겠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상금을 받을 일이죠. 그렇게 하는 건. 칭찬을 들을 일이죠.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설교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지나간 사람 이렇게 찌라시 던져주면서, 찌라시 주면서 전도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커피 주면서. 근데 그때의 이미지는 뭐냐 그러면, 그때 이미지, 제가 말하고 있는 이미지는 뭐냐, 영업사원 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업사원 하듯이 하지 마요. 근데 내가 진짜 이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커피 한 잔 먹는 것도 당연히 해야죠. 아니, 목사님이 커피 머신이 말랐는데, 아니,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 개념을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지 몰라도 잘 못 잡은 사람이 꽤 있어요. 의외로. 옛날에 한 번은 그랬죠. 총동원 전도 주일처럼 해가지고, 그때 사람 우르르 와가지고 선물 받아가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왜 전도도 해야 합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해.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에요. 그 할 때의 동기가 뭐냐? 이걸 봐야 됩니다. 그걸 봐야 여러분이 되는. 그 지금 바울은 계속 그 얘기하는 것이고, 유대주의자는 그걸 계속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비평했던 게, 왜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하냐? 이거예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사실 바울에게는 할례 자체가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할례가. 바울에게는. 자, 봅시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교리는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을 가증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저번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여기 가까운 그 개혁교회에서 딱 작년 1년 전, 1년 전, 요맘때 개혁교회에서 한 두세 분의 아주머니가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끝나고 나랑 식사하면서 딱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개혁교회 아닌가요? 네, 그랬더니. 근데 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죠? 개혁교회는 크리스마스 행사 안 하는데 꽤 많거든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크리스마스 행사를 안 했던 이유가 뭐예요? 시작.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크리스마스 행사를 안 했던 이유는 청교도 시대 때 로마 카톨릭 크리스마스를 지나치게 미신화시켰어요. 미신화. 그래가지고 이때 막 그 신을 섬기고 막 그런 미신화했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크리스마스를 미신화시키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한테. 크리스마스에 주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식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교하면 안 됩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에 대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 기점을 설교를 하면 훨씬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2000년 가까이 있었던 전통을 없애버리지 말고, 제가 교회사를 잘 알잖아요. 크리스마스는 서기 2세기 때부터 역사에 등장해요. 2000년 동안 우리한테 왔던 이 아름다운 추억을 없애지 말고, 이 기간 동안에 차라리 서로 덕담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식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고 그런 기회로 만들면 되지, 꼭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그분은 절대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크리스마스가 없어야 된다. 아, 나 너무나 율법주의예요. 너무나 율법주의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개혁교회는 카페가 있으면 안 된다. 카페가 있으면 안 된다. 보편적으로 교회들이 카페가 많거든요. 근데 그 카페의 그 목적을,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동네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들어와서 커피를 마실 때 그들을 전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장이, 여러분 만약에 여기 옆에 절간에서 전통차를 2,000원에 판매하면 거기서 들어가서 커피 마실래요? 절간에서 스님 왔다 갔다 하는데 어허허 하면서 커피 마시고 차 마시는 건 좀 편안한 마음에서 마셔야죠. 싸다고 스님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커피 마시고 있겠냐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교회 커피숍을 만들어도 불신자 안 들어온다니까요, 잘. 그런 걸로 선교한다고 전도한다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난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카페가 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네? 카페가 없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개혁교회는 카페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카페가 있는 거 저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카페가 있기 때문에 거긴 개혁교회가 아니다. 이건 백배나 반대합니다. 근데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어떻게 개혁교회가 카페할 수 있느냐? 할 수도 있죠, 뭐. 우리가 행위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 봅시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 자, 구원에 나타난 네 가지 결과입니다. 첫 번째, 아무 유익이 없다. 신앙에 있어서 인간이 선택하는 것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되어 행함으로 실행되어 지든지 아니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으려 하든지. 2절 4절 5장 2절 4절은 약간 가설이에요. 가설. 만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일이라 들어갑니다. 만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여기서 봐보십시오. 2절에 만일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죠? 그런데 나중에 바울은 또 할례를 하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얘네들은 할례를 받은 이유가 할례를 해서 공로로 그리스도께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내가 또 건강상 할례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죠? 자, 바울은 그들이 벌써 유대주의자들의 의식법과 절기법을 지키고 있다고 나옵니다. 만약 유대주의자들에게 굴복당하여 할례를 행한다면 이라는 가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만 것이죠. 믿음과 인간의 노력은 공존할 수 없다. 만약 그들이 할례를 받아들인다면 99%가 그리스도의 공로가 되고 1%가 할례의 공로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절 그다음 써볼까요? 100%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 필요가 없다. 100%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 필요가 없다. 99% 인간의 노력이고 99% 성령의 역사고 1% 인간의 노력이라도 안 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펠라기아는 전체가 다 뭡니까? 인간의 노력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이야기하지 마라. 인간의 노력할 수 있다. 근데 반 펠라기우스는 반 정도 인간의 노력과 반 정도 성령의 역사를 표현합니다. 반 정도 인간의 노력과 반 정도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알미니아는 한 4분의 3은 성령의 역사고 한 4분의 1 정도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웨슬리아는 훨씬 더 적게 해가지고 요만큼만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아주 극도로 줄여나가는 거예요. 줄여나가는 거. 그러나 단 1%라도 인간의 역사가 우리 구원의 공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라고요. 구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오다가 목사님 그래도 웨슬리는 그래도 좀 인정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당신이 도대체 갈라디아서를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갈라디아서는 99% 인간의 성령의 역사라 그래도 단 1%만의 인간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순간 뭐예요? 다 무너진다네. 다 무너진다. 그런데 점점 인간의 공로를 줄여가. 점점 인간의 공로를 줄여간단 말이에요. 왜? 교회사에서 계속 이단으로 정죄받았으니까 점점 줄여가는데 끝까지 인간의 공로를 좀이라도 남겨두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아니 그래도 이걸 좀 이야기한 게 어때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잖아요. 십자가를 없앤다 이게 뭐예요?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외치는 그 1%만이라도 외치는 이런 교회를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럼 목사님 이 삼성 제일교회만 답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은혜 구원론만이 답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은혜 구원론만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은혜 구원론을 이야기 안 하고 전부 다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 말이 가면 그것은 어때요? 십자가의 도를 허물어뜨리는 그러한 단체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단체예요.
그리고 뭡니까? 분명히 웨슬리는 자기 스스로가, 웨슬리는 자기 스스로가 알미니안의 후예라고 얘기했고요. 자기 스스로가. 그리고 교회 역사가들은 그 당시에 부흥은, 웨슬리가 영국을 부흥을 시켰거든요. 그 당시 부흥 운동을 표현할 때 조지 히필드나 조란다 에드워드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칼빈주의와 예외적으로 웨슬리가의 알미니안이 부흥했다라고 표현해요. 그 당시를 예외적으로 교회 역사가도 또 웨슬리를 알미니안으로 다 표현하고 있어요. 자, 됩시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선교를 행함으로, 신앙과 봉사를 행함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지 못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둘째, 할례를 받은 자라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다 지켜라는 것이에요. 이왕 그렇게 하려면 증거하노니는 항의, 반대라는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살시키려면 율법 아래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써볼까요? 69년 동안 율법을 잘 지키다가 69년 동안 율법을 잘 지키다가 70세의 율법을 어기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평생을 율법을 잘 지키다가 딱 한 번 율법을 어기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 근데 여러분들 율법 잘 지키다가 올바로 살아가다가 한 80세에 약간 치매가 걸려가지고 나 예수 안 믿어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예수가 어딨어? 막 이러면서 내 믿어보니까 없대. 아니면 또 너무 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며느리 욕하다가 그냥 욕해버리고 냄비 몇 개 찌그러뜨리고 그러면 어때요?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 야고보서 율법 아래 있으면 너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다 지켜야 되지 한두 개 어기면 끝나는 거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4절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자 여기서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고 노력하는 것을 저주로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나가는 걸 저주하는 게 아니고 율법 아래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 그러니까 어색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저주냐고요. 그건 축복받아 마땅할 일이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시작? 의롭게 되겠다는 거야. 그것은 저주다. 그건 저주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저주다. 이 구절은 율법에 의하여 의롭게 되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저주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아무런 율법, 아무런 필요가 없으므로 이들은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들입니다. 배교자의 모습은 누구든지 구원을 행위로 얻고자 하는 자는 구원에서 잘려나간 사람이고 이런 자가 배교자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선명히 듣고도 다시 율법주의로 가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의 결과는 어때요?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에 뭐라고 썼습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라 했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 사람은 어때요? 회개할 길이 없다. 회개할 길이 없다. 자, 여기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라는 뜻이 뭡니까? 하늘에서 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말씀을 드려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하늘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예? 기쁨과 즐거움은 구원받지 않는 자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왜 오직 은혜의 교리가 어렵고 행위 구원이 더 쉬울까? 언뜻 보면 행위 구원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 구원은 은혜 구원과 행위 구원의 가장 큰 핵심은 이 인간의 전적 타락부터 시작하고 그렇죠? 이거 인간이 선하다는 것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인간은 선하다 또는 인간은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인간은 무슨 가능성이 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접근하기 때문에 이쪽은 어때요? 여러분 참 좋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때요?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이랬는데 니네들이 인간이야? 니네들 뭐 이래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야 너희들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아? 팍팍 죽이면 어때요? 오히려 은혜의 교리의 설교가 훨씬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행위고원론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 여러분의 그 사기를 붙들어주고 진작시켜주고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냐오냐 해주면 여러분은 어때요? 흥분해가지고 그래 내도 한번 해보자 해보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위고원이 쉽죠. 행위고원이. 네, 여기 얘한테 야 너 할 수 있어. 좀만 더 노력해. 하죠. 네가 인간이야? 네가 그러고도 너가 안수집사님 딸이야? 그럼 어때요? 에이씨 내 진짜 에이씨 이런 에이씨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서 안 와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은혜 구원이 어렵죠. 훨씬 어렵죠. 훨씬 은혜 구원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죠. 아주 아이러니컬하게 은혜 구원이 훨씬 기분 나빠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하니까. 저번에 어떤 분이 그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번 전도대회 때 한 달 쭉 오신 다음에 다른 게 우리 교회가 다른 게 다른 교회랑 다른 교회가 있다고 뭐냐니까 목사님은 그냥 우리를 죄인 취급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예 죄인이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다 천국 백성인 걸 전제 조건으로 하고 하는 거하고 여기는 죄인인 것을 여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느낌이 확 차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명백히 봤다 그랬어요. 명백히 봤다. 잘 봤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은요, 사실 다 행위구원이에요. 왜? 이 성도들이 다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붙도다줌의 행위를 계속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해보면 됩니다. 하면 된다. 그리고 하면은 이런 복을 받는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같이 가봅시다. 손잡고 나가봅시다. 꿈을 이뤄봅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동기부여를 해주잖아요. 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동기부여만 되면 할 수 있다고 전제적으로 깔고 있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전적 타락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죠. 듣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 또 이게 언어를 좀 바꾸려고 은혜 구원론 이렇게 얘기 안 하려고 죄인에 대한 회복의 구원론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은혜 구원을 착각 안 하지. 은혜 구원, 은혜 구원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협박이고 그건 우리를 나쁜 놈이 여기고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는 괜찮아.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해주는 게 은혜 아닙니까? 신학교 가면은 여러분 신학교 다녀본 사람 있나요? 신학교 가면 아유 교수님 숙제 너무 많아요.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숙제 조금만 내달라는 거야 숙제. 교수님, 교회 사역 때문에 시험을 공부를 맡아가지고 많이 못해서 시험지를 100줄 냈네요. 은혜 점수 좀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 괜찮아. 내가 봐줄게. 이걸 은혜로 봐요. 근데 개신교에서 보는 은혜는 뭐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납작하게 깨져버리는 게 은혜예요. 네? 내가 완전히 죄인인 걸 깨닫는 게 은혜라고요. 아시겠죠? 은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은혜 구원론이라고 하지 말고 죄인의 구속에 대한 은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오직 은혜 교리가 더 어렵고 행위 구원 교리가 더 쉬운 건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한데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히브리서 6장 7절 히브리서 6장 7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비리는 비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보여. 자, 이들은 특별히 뭐예요? 그 하늘이 내리는 비를 쫙쫙 흡수하는 자들이에요. 쫙쫙 흡수하는 그 말씀이 그냥 쑥쑥 들어오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밭이 그러면은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비옥한 토지로 딱 바뀌게 되는 거예요. 비를 그렇게 쭉쭉 빨아들여가지고. 그래서 비를 잘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게 하게끔 밭이 준비된 상태. 이게 구원의 기본입니다. 구원의 기본.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 딱 보여요. 왜 안 보일 거라 생각합니까?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말씀을 꿀속의 위치로 받는지
아니면 그냥 딴 생각하고 앉아있는지 왜 모르겠어요 그걸. 어떤 이들은 밭이 딱딱하여 물을 거의 흡수하지 못하고 흘러내려가는 자, 저는 이러한 자들을 저는 우울증 환자로 봐요. 우울증 환자. 우울증 환자들 제가 많이 상담해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 잘 못 들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게 뭐냐 그러면 이야기를 A와 B가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럼 이 저하고도 상담을 하거든요. 우울증이 걸리면 목사한테 와요. 이제. 근데 제발 부탁하지만 좀 걸리기 전에 오라고요. 걸리기 전에 이상하면. 그냥 그때 다 돼서 오지 말고. 우울증이 걸리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못 받아들여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서로 이야기할 때 저가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딱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럼 제가 딱 이야기 끝나면 또 자기 생각이 제 입으로 또 이어가. 쭉 이어가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면 또 내 이야기를 안 듣고 또 제가 그 무슨 이야기 할까 또 자기 궁리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주로 부부싸움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얘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또 나는 이 사람 뭘로 공격할까 또 생각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도 안 받아들여져요. 근데 우울증 환자들은 완벽하게 못 받더라고요. 내가 몇 번이나 상담을 해봤거든요. 근데 우울증 환자들은 못 받아들여요. 제가 이야기하는데도 다 그 얼굴 보고 있어도 딴 생각해요. 그러다 제 얘기 끝나면 또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려고 그러면은 병원 가지 말고 목사랑 자꾸 대화를 해보라고요. 대화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목사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지도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밭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우울증 환자가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울증 환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그대로 동의해주고 받아주면 아마 잘 들을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귀에 거슬리는 것을 이게 습관적으로든지 어떤지 잘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거 엄청나게 무섭거든요. 이게 뭐예요? 딱딱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물 한 방울 못 들어오는 거예요. 물 한 방울. 딱딱해가지고. 그게 길바닥 같은 길이에요. 어떤 이들은 밭이 딱딱하여 물이 거의 흡수하지 못하고 흘러내려가는 자, 어떤 이들은 물을 흡수하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배반으로 돌아서는 자, 한참 좋다가 털컥 뭔가 하나 걸리는 거예요. 털컥. 가다가 덜컥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꼭 돌머리들이 한 짓이 있어요. 돌머리들이. 이 인간들이 돌머리인지 아니면 돌덩이인지 몰라도 그냥 참.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으면 뿌리가 지나가 덜컥 걸려. 덜컥 걸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돌아가면 되잖아요. 꼭 이걸 뚫어버리려고 그래. 이거, 목사야, 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돌아가면 되잖아요. 돌아가면. 왜 이걸 뚫어버리려고 그러냐고, 이걸.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목사 다 좋았는데 거기서 딱 걸렸어요. 거기서 걸려. 그럼 걸리면 어떻게 해? 돌아가면 되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진도가 더 이상 안 나간다. 아니, 그 열등생이지, 우등생입니까?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선생님 그랬어요. 야, 너희들 학력고사 가가지고 수학 풀다가 안 풀린 거 있으면 그 지나가라. 그 다음 것도 풀어. 어?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걸 하나, 목사님, 아니, 선생님한테 순종해가지고 수능 학력고사 가가지고 딱 보니까 막혀. 지나가. 마지막 주가시까지 왔더라고. 이거 재수해야겠네. 그래서 재수했어요. 이거 올해는 재수다. 이러면서. 지나가라. 계속 지나갔지. 근데 마지막 주관식이 나오더라고. 아, 이건 재수하라는 뜻인가 보다.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막힌 것은 그 다음 거 가라고요. 그 다음 거. 거기서 헤매지 말고. 재수의 결정은 수학시험 볼 때 거의 다 안 합니다. 수학시험을 맞이하면은, 내가 1년 돼야겠구나. 뭐 이런 느낌이, 그때 이제 드러나죠. 그때. 국어 시간이 잘 안 드러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물을 흡수하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어때요? 덜컹 걸리면은 확 벗겨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린 겁니다. 특히 두 번째 땅이 위험한데 은혜에 대하여 다 배우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은혜를 저버리면 그들은 구원의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딱딱한 밭은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그 사람이나 목사님이나 교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어때요? 케어하고 양육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두 번째 밭은 어때요? 기쁨을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받구나. 그래서 케어해서 양육해서 약간 벗어나요. 아, 나도 잘하겠구나. 그런 상태에서.
그때 속은 어때요? 문드러져 있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맛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맛이. 삶의 적용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원칙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 계속적인 굴복과 순종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가 내리도록 하는 첩경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육적으로 살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도 무시하고 계속 육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질 뿐 아니라 스스로 구원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죄를 습관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습관적인 죄를 짓는 자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성령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조혜라 집사님이 지난주에 간증했잖아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자기가 너무나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과 병원에 한번 가보려고 가지 마라 했어요. 가지 마라. 가지 말고 차라리 나랑 상담하고 차라리 수협에 가서 기도하라. 설교 말씀 듣고. 예. 왜요? 그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는 의사랑 상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일 라이벌이 뭐냐면 정신과 의사하고 심리상담사가 제일 라이벌이야. 정신과 의사와 심리상담사. 라이벌이야. 왜? 왜 라이벌일까요? 같은 환자들을 서로 유추해 가야 되니까. 유추해 가야 되니까.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몇 번 상담하다가 상담은 별로 안 해요. 약을 줘요, 약을. 얘네들은 약은 안 주고 상담만 해. 예, 둘 다 엉망이죠, 둘 다 엉망이. 얘네들한테 뭐가 이 환자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환자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뇌에 있는 더러운 것을 물리치죠. 내가 저번에 정신과 병원 갔다가 했었죠, 저도 한번.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담임목사 되자마자 정신과 병원에 갔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 내가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아내가 데리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나보고 직업이 뭐냐 그래서. 아유, 그냥 회사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머리가 좋거든요. 우리 아내 머리 좋아서 뭐라 했냐면, 이가 진급해서. 진급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거 거짓말 아니잖아요. 진급 때 또 왔다고. 나보고 직업이 뭐냐고. 사람 많이 하는 상대 그런 직업이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쭉 이야기하다가. 몇 번 이야기하다가 한 5분 정도 이야기하다가 약을 지어준다고 해서 약은 됐고 왜냐하면 그 약이 뭡니까 그 증거물로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증거물로. 그럼 목사가 정신과에서 약 하나 타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아 약은 됐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약이 뭡니까 그랬더니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그러니까 우리의 치료책이 아니야. 우울증의 치료책이 아니고 조울증의 치료책이 아니에요. 그냥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어때요? 그러니까 사리돈 같은 거 먹으면서 약간의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치통이 생기면 결국은 치과를 가서 만져야지 그 순간에는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에 필요라고 봐요. 그 약들은. 그럼 제가 의사한테 그랬죠. 이 약을 가만히 보니까 이 약을 안 먹고 우황청심으로 먹으면 어때요?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보다가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약은 안 지고 우황청심을 하나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도 치료가도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정신적 문제는 무조건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아시겠죠? 한 마음 속에 두 영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그건 떠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힘들고 그러면 무조건 교회 와서 목사님과 상담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자기 죄 회개하고 이런 식의 방법이어야 되지 뭔가를 들어주고 말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알겠죠? 그 상담할 때 여러분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상담자가 자꾸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왜 그러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피상담자가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자기한테 파편적이었던 여러 가지 지식이 있잖아요. 그 지식을 논리 정결하게 딱 만들어놔. 말할 때마다. 딱 만들어놔요. 그래서 없는 이야기가 진짜 스토리처럼 만들어져 버려요. 나중에 몇 번 상담하면. 엄청나게 안 좋은 겁니다, 이거. 그래서 기독교 상담, 목사님 상담은 몇 번 듣고 있다가 아 알았다, 조용히 하라, 너는 잠잠히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상담 어때요? 피상담자가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한 거예요. 많이, 많이 해. 왜 많이 하다고 할까요? 왜 많이 하라고 하죠? 왜 그들은 피상담자가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하냐고요?
할 말이 없으니까 말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피상담자가 말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상담자는 그를 말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동의하지 않는 거죠. 인간은 선해. 너 다 알고 있어. 너 다 알고 있으니까 네가 너 것을 발견해. 이게 일반 상담에게 뿌리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어때요? 개혁주의는 너는 몰라. 왜? 타락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 말 들어. 이거예요. 전혀 180도 다 달라요.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무슨 말을 많이 들어요? 말을 들으면 전부 다 둘이 싸웠어요. 자, 김선희 이사님 말 들으면 다 이분이 맞는 것 같아. 아우, 이 인간이 그렇게 성질이 안 좋은 것 같아. 두 번째 이 사람 만나면 내 김선희 이사 그럴 줄 몰랐네. 여러분 들어보란 말이에요. 사람 만나가지고 이 얘기해봐라고. 사람과 일대일로 이야기하는 나쁜 사람이 있는데 다 좋아요. 다. 그러니까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들을 필요가. 뭘 들어요, 듣기는. 되셨죠? 상담할 때 말 많이 하지 마시고 뭐 하면 됩니까? 그 상담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돼요. 집사님 아시겠죠? 교회에서 말 많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구역 많이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을 닫으라, 그냥. 전반적으로 입을 닫고 살자. 예. 내가 입을 여는 순간 쓰레기는 나온다. 예. 또 다른 때 입 열고 복음 전할 때 입 닫고 막 그러고. 아유, 목사님 입 닫으라 그랬는데? 이거 복음 전하면 안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씁시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화를 방해하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은혜에 자라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미 주신 은혜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육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 죄를 짓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은혜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현상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선행을 행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나 무엇인가 얻을 것을 기대하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행위 고는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고는자냐 행위 고는자냐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것이에요. 넷째, 의롭다 함에서 자라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성령, 기다림, 믿음.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완전하게 나타날 의로움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의 의의는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화로움 속에서 완전하게 얻게 될 육의 의로움까지도 기다려야 됩니다. 행위를 얻을 수가 없는 의로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게 될 때 온전한 의로움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하는 것은 의로움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행위는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위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반응되어지는 행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행위가 나오는 걸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행위가 안 되는 걸. 행위로 나오는 걸 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 일을 하는 것보다 월등히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외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고 은혜와 믿음만이 중요하며 은혜와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지키며 자원하는 심령에서 순종할 것이고 우리는 의로움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나 무엇인가? 사랑이 바탕이 되어 믿음으로 반응되어진다면 모든 율법을 충족시킬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외부적으로 제거할 율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자가 그 대상을 향해 거짓 증거하며 탐욕을 부리며 살인할 리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봐봅시다. 집사님은 딸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딸을 사랑하죠.
딸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딸이 지갑에 5만 원이 있거든요. 근데 딸이 세수하러 갈 때 슬쩍 할 수 있나요? 상상이 안 되죠. 사랑만 있으면 모든 율법이 필요 없다고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래도 안 한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주머니 훔친다고요? 내가 이 딸을 사랑해요. 근데 딸이 잠깐 수련회 갔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아들하고 딸을 흉봐요. 어때요? 수군거리지 말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딸을 사랑하는 사람을 수군거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만 된다 그러면 모든 율법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키지 말라는 모든 것은 사랑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면에 사랑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지키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한지사님한테 집에서는 그 다른 사람 지갑에 돈 훔쳐가면 안 됩니다. 그 한지사한테 내가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남남이고 전부 다 가난하면은 어때요? 그 율법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이 집안에서 누가 돈 훔쳐서 하면 다들 옷 벗고 나와가지고 추운데 다들 얼차게 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사랑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율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공동체는 제가 우리 집에 딱 첫 번째 도둑질하는 놈은 뭐 권장 몇 대 이거 안 써도 된단 말이에요. 집에 가훈에 다 도둑질 안 해요. 다 집안 사람끼리 쑥덕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면 되는 것이지 뭔 율법이냐면 뭔 율법이냐. 예. 모든 율법은 외부적인 강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사랑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9절 한번 써볼까요? 사랑은 모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그러면 봅시다. 한 집사님, 그러면 사랑에는 훈련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는데 그 필요는 뭐예요? 본질적인 사랑이 먼저 생긴 다음에 그것을 잘 실천하기 위한 필요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죠. 야, 이 공동체가 완전히 다 개인주의야. 우리 사랑 훈련하자. 그래서 모여 앉아가지고 서로 옆 사람과 촛 들고 사랑, 나 사랑해. 이렇게 훈련한다고 해서 사랑이 형성되는 게 아니다. 왜 사랑의 훈련이 언제 필요하다?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언제 사랑에 훈련해가지고 사랑이 싹 든 거 아니잖아요.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하잖아요.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데 내 사랑하는 마음이 잘못 표현해서 우리 아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뭐하는 거예요?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 정도의 경건의 훈련이죠. 그 정도가. 근데 근본적으로 먼저 여러분이 훈련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고 훈련은 뒤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쉽다. 외부적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당연히 순종하는 행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12절입니다. 은혜로부터 타락입니다. 율법은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누구의 내부를 변화시키도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문제입니다. 율법은 금지법에 속합니다. 율법은 뭐예요? 금지야, 금지. 그러니까 뭡니까? 율법은 금주령을 내릴 수 있지만 율법은 금주령을 내릴 수 있지만 술을 먹고자 하는 마음까지 없애지는 못한다. 그렇죠? 율법은 우리의 행동을 엄격하게 제한시킨다. 그러나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은혜로 얻은 믿음은 사람을 내부에서 변화시킨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면 어때요? 신앙도 강제적으로 안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한테 억지로 말씀을 듣게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자녀들한테 뭔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유발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은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거짓 선생들을 정죄하는 내용이거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거짓 선생들을 정죄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는 심지어 비도덕적인 사람에게는 관대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가르친 자에게는 혹독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비도덕적인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요. 너무나 잘못된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 잘못된 교회. 저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어떤 비리를 저지르든지 하나도 관심 없어요. 저는 그 전에 이미 그들이
잘못된 설교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자, 바울은 거짓 선생들에 대한 그들의 악한 성품 여섯 가지를 진술하고 났습니다. 거짓 선생들에 대한 예수님 반응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은혜의 교리를 잘못된 인간의 지식으로 변질시킨 사람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저주를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없지 못해. 저 보십시오. 왜 외식하는 자일까요? 왜 외식하는 자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외식하다 그랬거든요. 왜 외식하는 자였느냐? 너희들도 그 율법 지키기 싫은데 지키고 있잖아 이 말이에요. 그게 외식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외식하니까 아무도 살짝살짝 안 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게 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이거 뭡니까? 율법주의를 가리키면 천국 문을 닫아버린다고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율법주의를 가리키면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들 이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 아니 가르치는 목사만 잘못이지 우리가 뭔 잘못이지? 듣는 너희들도 똑같다야. 듣는 너희들도. 너희들도 그걸 들어서는 절대로 뭐 할 수밖에 없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14절. 14절. 14절 없고 15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도다. 자, 여기서 봅시다. 자, 15절에 뭐라고 있어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거든요. 서기관 바리새인이 뭘 이야기하냐면 율법주의를 이야기해요. 율법주의를. 율법주의를 이야기하게 되면,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면은 듣는 사람을 나도 못 가고 듣는 사람도 천국에 못 가도록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듣는 사람을 배나 더 못 가게 만든다 그랬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자보다 듣는 자가 더 나빠진다고요. 듣는 자가. 그러니까 제발, 목사님, 그 교회는 구원이 있나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구원이, 이런 말을 묻지 말라 말입니다. 묻지 말라고요. 그냥 그 교회의 구원의 가르침이 정확하자면 떠나란 말이에요. 떠나면 될 것인지 왜 그걸 묻고 있냐고요, 그걸. 더 나쁜 놈이에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15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1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한번 씁시다. 당시 맹세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었다. 당시 맹세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그때 당시는 법적으로 있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금과 은으로 맹세했거든요. 내가 못하면 이걸 주겠다. 이걸 내가 이거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들은 주로 뭘로 말합니까? 성전,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뭐합니까? 거짓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을. 자, 그 다음에 쭉 나왔고 23절. 2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자, 보십시오. 이 서기관들은 뭐였냐면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십일조를 아주 철저하게 십일조를 철저하게 드려. 십일조를 철저하게 드리는데 뭘 안 합니까? 의와 거룩한 삶을 안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야, 그럼 그 십일조가 뭐가 필요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요즘에 자유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지 그게 십일조로 드러나야 되느냐 이러는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해라. 자유롭다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롭게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지킨다. 기쁨으로. 제가 내가 이제 쓰고 싶은 책은 너무 많은데 졸리고 해서 좀 안 쓰고 있는데요. 11조에 대해서 글을 꼭 쓸 거예요. 11조에 대해서. 지금은 11조에 대해서 너무나 느슨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느슨하게. 청교도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 주일 성수, 11조 성수예요. 주일 성수, 11조 성수. 근데 그게 지금 어때요? 다 자유로 바뀌었어요. 자유로. 주일 성수도 그렇고 11조 성수도 그렇고. 여기 이제 딱딱 거의 끝나나요? 자, 봅시다. 그래서 좀 바꿔주세요. 그냥 해볼래요? 아, 여기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한번 써봅시다. 이것들은 매우 작은 약초와 식물이다. 이것들은 매우 작은 약초와 식물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작은 것들은 열심히 잘해요. 작은 것들은 꼼꼼히 잘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용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들은 살게. 뭐예요? 하루살이는 조그맣잖아요. 요것들은 잘 걸려요. 근데 큰 이런 약대 같은 꿀떡으로 삼켜버려요. 꿀떡꿀떡.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설교 한번 있었죠. 작은 죄를 지은 것이 작은 게 아니다 그랬죠. 작은 죄를 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만 원의 뇌물을 먹은 사람하고 10억의 뇌물을 먹은 사람, 우리는 10억의 뇌물을 먹어서 더 큰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나쁜 건 만 원 뇌물이에요. 왜냐? 10억 뇌물 먹은 사람들은 1억 뇌물을 안 먹을 수 있어요. 10억 뇌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1억 뇌물을 안 먹어요. 근데 1억 뇌물 먹을 사람은 10억이면 꿀떡꿀떡 삼킵니다. 꿀떡꿀떡. 안 줘서 문제지. 10억 정도 받아야 뇌물 된 사람한테 여러분 봉투에다가 한 50만 원 띠를 줘봐요. 어떻게 되나. 지금 나를 뭘로 아느냐. 어디서 5만 원짜리 10개 어디서 들고 와가지고 이런 걸 나한테 그냥. 걔네한테 뭘 가져가야 됩니까? 추석에 사과 박스에다가 5만 원짜리 꽉 차고 들어가야죠. 만 원의 뇌물을 먹을 사람은 1억의 뇌물을 받을 수 있어도 1억의 뇌물을 받을 사람은 만 원 같은 거 안 받아요. 그래서 적은 죄를 진 자가 더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이 언뜻 느끼게 나같이 작은 죄를 진 자가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 여러분처럼 작은 죄를 진 사람은 진짜 큰 죄를 질 때는 꿀떡꿀떡 삼킵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은 작은 하루살이 같은 죄는 다 걸러내요. 근데 큰 덩치 큰 약대는 꿀떡꿀떡 삼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주 작은 이런 채소 같은 건 십일조를 딱딱 해요. 근데 진짜 의와 거룩함과 정결한 삶에서는 다 꿀떡꿀떡 그냥 삼킵니다. 그냥. 자. 25절에 그래서 25절에 화 있은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이거 뭡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었구나.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었구나. 29절 30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말하는 것이죠. 뭡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인 삼성주일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있었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안 죽였을 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세 시대에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광야에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을 걸,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이나 되니까 그런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거기 가면 어땠다? 똑같다. 우리가 그때 안 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고 살 걸.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보면은 똑같아진다. 이번에 우리 그 독일 여행 갔을 때도 어때요? 독일 여행 갔을 때도 딱 두세 끼 한식이 안 나오니까 오호호 얼굴이 굳어져. 얼굴이 김치가 없고 이러니까 얼굴이 굳어져. 기분이 안 좋다 이러면서 딱 세 끼 한식 안 먹으니까. 근데 광야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데, 뭐, 여러분 안 나올 것 같아. 아우, 아우, 이렇게 나오죠. 무슨 늑대도 아니고, 아우, 아우 나오죠. 거기 가면 여러분 더 알 거예요. 31절, 33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미로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 뭡니까? 독사의, 쓰십시다. 독사의 새끼야. 독사의 새끼야. 너희 조상들처럼 나도 죽여라. 우리 주님이 엄청난 말을 하셨어요.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아. 니네들은 너희들 그 선조들, 선지자 잘 죽였지? 나도 죽여.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서슬퍼라고, 얼마나 그들을 공격하는 내용입니까? 33절, 34절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문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사가랴의 아들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까지 죽였잖아요. 세례 요한까지,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었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뭡니까? 이제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들과 아주 완전히 결단을 내리면서 완벽하게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나까지 죽이지 왜? 내가 그동안에 선지자를 그렇게 보였는데 세례 요한까지 딱 죽이고 이제 나 남았네. 나까지 죽여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종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얼마든지. 지금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네가 지금 너희들이 여기 있으니까 그때 선배들처럼 안 죽인다고 말하지. 내가 볼 때 똑같다. 7절. 거짓 선생들은 진리를 방해합니다. 누가 너희 달리는데 장애물을 가져다 놓았느냐? 다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거는 갈라디아서로 5장 7절로 가야 돼요. 누가 너희 달리는데 장애물을 가져다 놓았느냐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에는 신앙이 매우 좋았고 잘 성장하였고 열매도 성장한 듯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누구이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지를 알아보라고 고민하였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기 전에 진정으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이 어떠한 인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6장입니다. 6장 볼게요. 6장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할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게 된다. 이게 뭐예요? 은혜 구원론을 이야기 안 하면 핍박을 면합니다, 여러분. 은혜 구원론을 이야기 안 하면 핍박을 면해요. 그들이 결국 너희들한테 하는 것은 스스로 핍박을 면하러 하는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핍박을. 그리고 그들은 너희를 개종시켜서 자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개종시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즉 자기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어때요? 열심을 낼까요 안 낼까요? 열심을 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어때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엄청나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명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뭡니까? 은혜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실제로 막 불철주야 신방 다니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러면서 구원, 복음의 구원론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거죠. 자기 이름을.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을 내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뛰는 자들을, 그 자체가 면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진리에 순종한다는 뜻은 첫째,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순종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고,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구원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더 이상 은혜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복종한다는 것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누가 거짓을 퍼뜨려 너희를 망쳐 놓았는지, 진리의 구원의 길에서 너희가 넘어지게 했는지를 알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고 안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행위 구원으로 갈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으로 공로를 쌓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 너희가 순종한다는 뜻은 뭐냐? 성경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아니고, 그럼 왜 율법이니까? 율법이니까. 복음의 은혜 구원론에 여러분이 적극 동의하고 그 구원론 여러분의 인격에 나타나게끔 한다는 거예요. 은혜 구원론으로. 왜?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더 잘했으니까. 그것만을 순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복음에 순종한다는 뜻은 그렇게 성경 하나하나를 순종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은혜 구원론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든지 그 속에 행위 구원이 도사릴 수가 있다. 얼마든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과 연관이 있고, 구원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진리에 순종하는 개념은 구원을 얻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그럼 진리에 순종한다는 뭐냐? 하나님 말씀은 구원받지 않는 자도 순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순종했듯이 순종하는데, 진짜 구원받은 자만이 그것을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기쁘진 않지만 순종할 수 있다. 근데 그걸 기쁨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면서 그걸 지켜나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만이 그게 가능하다. 그리스도인만이. 현대 가장 큰 비극은 오염된 갈라디아 교회처럼 강단에서 더 이상 구원의 도가 선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멀어져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의 투성이죠. 그리스도는 순종을 하되 율법주의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요즘 한국 교회가 이렇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너무나 그 답답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설교가 많아요. 한국 교회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페이스북의 글이나 이런 설교나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럼 봐봅시다. 한국 교회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러면 되겠습니까? 나오죠. 오케이. 뭐 금권을 좋아해서 되겠습니까? 또는 한국교회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럼 그 다음에 결론은 뭘까요?
그 다음에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요. 행위잖아요, 행위. 하지 말자. 또는 그렇게 하자. 정직하자. 그런 사람으로 페이스북에 도배가 돼. 이 보다가 내가 숨길라가지고. 이놈의 새끼들아, 니네들이 한번 했다가 아주 된통 공공의 적이 한번 된 적이 있어. 페이스북 은퇴를 하게 됐는데. 너무나 싫어요, 너무나. 뭐 그럴 수 있느냐? 대형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어쩔 수 있느냐? 얼마 전에도 전화 와가지고 어떤 분이 목사님 글 읽고 제가 전화했다고 어디 전주에서도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한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되겠습니까? 저렇게 되겠습니까? 아주 제가 한번 와서 이렇게 교육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정의로움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제 설교가 그런 정의로움에 부합하게 보일 거예요. 때로는 자세히 모르면. 근데 저는 그런 거 전혀 싫어하거든요. 정의로움에. 한국교회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 대형교회 이러면 되겠습니까? 나는 묻고 싶어요. 너는 어떤 놈인데? 네 영혼을 생각하라고. 난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행위고원을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라고서는 이렇게 합시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합시다. 또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걸 행위구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게 현대교회란 말이에요. 나보고 약간 또라이가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은퇴를 선언하고 나 은퇴. 그들이 보기에 또라이 같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너무나 정당한 것을 왜 그렇게 자꾸 외치냐고 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무나 정당한데 그들이 보기에는. 아니 한국 교회가 타락했는데 이걸 개혁하자는데 왜 개혁주의 목사가 그걸 반대하냐고 그런 식의 보이겠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만약에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에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가지고 많은 한국 교회 막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 대형 교회를 욕해요. 어? 욕한단 말이에요. 그 욕을 하고 비평하고 하면서 대형 교회가 망하거나 대형 교회 목사님이 회개한 거 봤나요? 대형교회 망하는 거 봤어요? 우리 집사님 사라교회에서 나왔죠? 사라교회 망했나요 지금? 안 망해요 대형교회는. 그럼 누가 타격받습니까? 동네 개척교회가 타격받아요. 아주 놀라워요. 그러니까 대형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형교회를 공격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무덤 파고 있는 거예요. 개척교회는 아무도 안 가요. 그리고 개척교회였던 중소형 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대형교회 가버려요. 대형교회는 가만히 앉아서 불어나요. 살아야 교회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만 개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와 내 가족만. 이건 아니다 싶으면 떠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떠나면 될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자유롭잖아요. 살아야 교회나 오늘에서 여러분 잡았나요? 떠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동네방네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JTBC에서 탁 나와 인간들이 하도 그냥 꼴통짓 하니까 언제가 총 들고 제가 신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니다 이러면서 람보처럼 다 죽어야 돼 이러면서 아니면 여러분만 나오면 돼요. 여러분만 아시겠죠? 나오고 교회로 옮기면 돼요. 다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싶어 다 나와버리면 명성교회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온통 JTBC 손석희가 무슨 자기가 선지자처럼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냐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나와라. 그냥 조용하게. 그리고 거기서 끊어버리고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나 하나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왜 개혁을 외쳐보십시오. 그 개혁을 외치고 대형교회 목사님들 회개한 사람 있나? 아무도 없죠. 그리고 결국은 대형교회 목사님 회개 안 하죠. 대형교회 망하지도 않죠. 결국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만 망가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만. 진짜 우리가 외쳐가지고 에? 지금도 사랑교회 앞에서 패키 들고 있는 사람한테 물고 싶어요. 지금 도대체 이게 몇 년째냐 이게. 야 그러면
예, 오종의 목사님, 이제 은퇴 여도 얼마 안 남았다, 이제. 그럼 그 욕은 누가 먹는 거예요? 이 동네 교회 다 먹는 거예요, 다 욕을. 정말 그걸 모르고 정말 자기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우리 같이 식사를 하는데 나랑 처음으로 대화하는 남자 집사님이 첫 번째 묻는 게 왜 대형교회는 다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그 나한테 그랬죠. 왜 나한테 그걸 물으시냐. 왜 그러시냐고요. 첫 번째 묻는 질문이 교회 거의 처음 나오신 분인데 한국교회 문제를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떠들어댔는지. 제가 만약에 한국교회를 향해서 공격할 때 이 한국교회의 타락은 무엇은, 무엇 때문에 타락이다? 반펠라기안인가? 영지주의와? 어? 알미니안주의가 타락했다. 제가 아무리 글 써봐요. 그게 JTBC 나오나 안 나오나. 세상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제가 공격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공격이에요. 근데 그 목사가 어쨌든, 저 목사가 어쨌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옳거니 올 것 같다. 깽가리치면 좋아할 내용이죠.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아마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많이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발 다른 분한테 가가지고 교회 욕하지 마요. 교회 욕하지 말고 나와 내 가족만 올바르면 된다. 그러면 돼요. 나는 정대원 목사는 많은 교회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우리 삼성제일교만 신경 써도 복잡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게 되면은 때로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비교리적인 문제를 한 번씩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을 주의를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세상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비평해야지. 지금은 완전히 무슨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 몸속에 있는 그 암세포가 전체를 갉아먹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암세포도 죽어요, 나중에. 그 암세포도. 사람이 죽어버리면. 숙주가 그걸 다 먹어버리면 숙주까지 죽는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런 꼴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꼴이 아니에요.